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지만 너무나 든든합니다. 이 만나를 평생 누리는 최고의 증인들이 다 되도록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며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다 지워졌다. 이름.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 자, 오늘 목사님이 서론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얘기를 했어요. 6장 58절이죠. 이 떡 뭐예요? 예, 만나입니다. 만나이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맞습니다. 이 떡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 영원히 산다 이러면 저는 옛날에 천국 가는 것만 생각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당연히 영원히 살고 이 땅에서도 살 일만 자꾸 일어나야 돼. 그런데 자꾸 죽을 일이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 누려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두 살이야. 그러면 내가 우리 아버지의 권한, 아버지의 뭐 그 가지신 능력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러면 만약에 두 살짜리 나를 저 밖에 놔두면 내가 어떻게 돼요? 뭐 홈리스가 데려가면 홈리스 딸로 크고 마약쟁이가 데려가면 마약쟁이 딸로 크는 거야. 지 원래 신분은 그게 아닌데 똑같은 위치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완전히 마귀 자녀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는 자는, 먹는 자가 무슨 뜻일까요? 누리는 자는. 누리는 자. 그쵸. 먹는이라 했잖아요. 먹었던 자는 안 그랬어. 앞으로 먹을 자는 아니야. 먹는,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 뜻이 이제 그런 중요한 뜻이 이제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당했을까? 안 먹고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몰라 그리스도가 뭔지. 예, 그러니까 완전히 두 살짜리처럼 홈리스도 데리고 가서 놀다가 집에 또 데려다 놓고 마약쟁이도 데리고 놀다가 또 집에 데려다 놓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하나님이 1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 떡을 어떻게 하라? 보관하라 했어요. 맞죠? 왜 보관하라 했을까요? 여러분 언약궤 속에 만나담은 항아리 있잖아요. 그 속에 만나가 있는 거예요. 왜 보관하라 했댔어요? 뭐를 기억하라고? 잘 보세요. 후대를 살리도록 누가 살려요? 하나님이. 후대를 살리도록 이 떡을 항상 어디에 두라? 내 앞에 두라. 이해됩니까?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근데 이제 오늘 결론에서 아까 나오겠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은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 그렇죠. 광야는 우리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광야 있죠. 지금 우리는 아니, 지금은 없죠. 네, 우리 삶이 광야. 그렇지. 이 세상 하나
그렇죠. 지금 내 인생이 광야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곳. 여러분, 광야이라면 내 인생 딱 생각해야 돼요. 그럼 나는 만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렇죠. 만나가 뭐냐면 나한테 생명의 떡이야. 맞아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야. 이거 완전 직결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야. 이 생명의 떡을 내만 먹을 게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남겨 보내야 돼. 네, 후대까지. 그래서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렘넌트 운동에 관심이 있다 이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집니다. 우리 교회에 사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우리 저기 뭐야, RCA 가는 렘넌트 이제 그 미죽 저 렘넌트 대회 RCA 가는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목사님이 우리도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라도 그 렘넌트 등록비를 우리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거부터 한번 제대로 해보자 시작을 했는데 첫 해에 그 집사님이 5,000불을 내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해인가? 만불을 냈나? 나 또 잊어버렸다. 하여튼 그런데 두 번째 해에는 그 돈 가지고 다 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게 바람이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RCA 가기 위해서 렘넌트 그 등록비를 우리 헌금합니다 하면요. 어디서 다들 쌈짓돈 주머니돈 다 나오셔. 한 번도 모자란 적이 없어. 너무 남아가지고 교육자들까지 그 돈으로 다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축복하겠어요? 그 집사님에게 굉장히 축복을 해요. 특별한 업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들 그 업은 다 못하고 있어. 뭐 인터넷으로 이거 뭐 옷을 팔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다들 그 업이 어렵다고 그래. 워낙에 그런 업이 많이 생겼대요. 그런데 하나님 그건 축복을 해요. 제가 그분이 파는 옷을 제가 얻어 입어봤거든요. 별다른 옷도 없어요. 아, 진짜로. 내 같은 사람이 입는 거라면 뭐 누가 사가겠어요. 근데 이거 하나님 축복하는구나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벌써 보고 하나님 아시고. 예, 보세요. 생명의 떡을 누구한테 줬다? 후대까지 보관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 진짜 후대에 이 바로 된 복음을 전달해야 되라고 가슴에 불 붙는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만나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론에서 나왔습니다. 나왔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생명의 떡이 누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인생이 광야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생명의 떡만 매일 먹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매일 누려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왜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고 그랬죠? 왜 걱정이 많다 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죠? 예. 사실은 이 아까 우리 얘기했죠.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거기에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욕심은요. 가져도 끝없이 만족이 안 되는 게 욕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망이 나오겠죠. 예, 저도 원망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 저는 다른 것 때문에 원망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는 건강을 안 줘가지고 엄마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합니까? 이거 가지고 원망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건강을 안 쳤더라면 제가 저는 예수 잘 믿는 줄 알고 그리스도에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은 감사해요. 그때 그 고통의 세월들이 오히려 감사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리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우리는요, 상황 때문에 죽을 신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상황 때문에 내가 괜히 쓸데없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잠만 못 잔 것뿐이지 나의 죽고 사는 것은 누구 손에 달려있다? 네. 그래서 신자의 먹을 것은 어디로부터 나온다? 예. 네. 잊지 마세요.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노력도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무엇에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를 고치는 일에. 자, 나를 고치는 일은 어떤 것에 고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즉 계획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일. 예. 요 나를 고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는 노력을 해라 말아라. 노력하라. 예. 여기에 노력해야 돼요. 그 말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죠. 그죠? 자, 그리고 이 떡을 이 만나죠. 만나를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만 한번 먹고 가만 놔두면 될까요? 예, 매일 먹으라 그랬어요. 매일. 매일 먹어야 돼요. 왜죠?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에 얻어 걸려버렸다고. 그게 아까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3장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만나 생명의 떡 사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를 매일 먹어라. 그 요거 우리 매일 먹으려니까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기도 쓰는 거예요. 매일 한 번씩. 예, 그것도 한 번씩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응답을 하시는지 몰라. 예. 진짜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얘기했죠. 성전에 가면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하나님 앞에 뭐를 계속 두어라? 진설병. 그죠? 이 진설병을 계속 두어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그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떡으로 내 앞에 둬서 내가 너희들을 다 살리도록 해라. 그 똑같은 말씀이 네, 요한복음 6장 48절에도 있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의 몸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단적으로 요것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파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네. 배고파 죽은 자 없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쉽고 간단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돈 문제 생기면 이거 믿어집니까? 내한테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배고파 죽은 자가 없어. 다 먹고 살았어. 네. 그러니까 태산 같은 일이 닥쳐도 하나님 나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자거든요. 아시죠?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고 있으면 돼요.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된다. 왜 매일 먹어야 되냐? 매일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이 위로부터 공급되는 힘이 필요하다. 맞아요? 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면 어려움이나 불안이나 뭐 걱정이나 염려 없어요. 예, 그래서 계속 이것만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 힘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예, 언약으로 잡고 누리는 것만 하고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네. 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이 다 아신다. 맞아요? 그런데 모르시는 것처럼 하나님 눈 가리고 아웅하고 해요. 저는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다 아신다. 요것을 어떻게 하라 했죠? 일주일 내내 고백해라 그랬어요. 고백해보라. 제가 이걸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모르시는 것처럼 자꾸 잊어버려서. 예. 자, 다 아신다라는 것 증거로 만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를 쫙 다 했어요. 만나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좋다. 내일부터 매일 내려줄 테니까 너 가족 수대로 뭐 가족당 얼마씩 이렇게 막 걷어가라 이랬는데 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더 많이 가져가는 거야. 그래 집에 가서 봤더니 두 바구니 가져왔는데 한 바구니밖에 없어. 또 그런가 하면 야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라 날은 안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몫으로 두 이틀치를 걷어가. 그래가지고 집에다 딱 갖다 놨더니 그거는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월요일날 좋아 오늘 내가 이틀분 가져가 봐야 되겠다. 예. 그래 가져갔더니 하루치가 썩어버려.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고 이래. 또 혹시 안식일날 약간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혹시 내렸을지도 몰라 거두러 나갔더니 없어. 이제 그런 얘기를 다 써놨어요. 뭔 얘기입니까? 네 인생에 광야 같은 네 인생에 네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안다. 내만 믿어. 그 얘기예요. 예,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생명의 떡 같은 만나를 계속 주신다. 맞아요? 네, 광야 같은 내 인생입니다. 생명의 떡 같은 만나. 아니지. 만나 같은 생명의 떡. 바뀌었어요. 예. 만나 같은 생명의 떡을 매일 계속 내려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진짜예요. 절에 안 하면 오늘까지 우리가 못 살죠. 1초 후에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내 심장 스탑해버리면 나는 가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울어봐야 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케어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 인생을 다 지금 주관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번 주간 내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를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 만나의 응답을 풍성하게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또 답이 되어질 수 있는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계시오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24시간 안 잊어버리고 계속 부름으로 만나를 24시간 계속 공급받는 증거와 응답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시간표까지 정확하게 하나님 계획대로 뜻대로 변하지 않고 이루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증거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도록 여기 앉은 모든 분들과 메시지 안에 계시는 모든 분들 위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